그런 데로 쓸만하네. 배낭 가방에 백팩 있잖아. 백팩, 백팩에다가 그 셀프 스틱봉, 스틱봉 카메라 봉 있잖아. 그거 그냥 세워서 꼽아놔서 또렷또렷하게 말하는 방법을 배워서 익혀서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발음조차도 사투리가 많이 섞여 들어가고 줄여 줄여서 하는 말들이 상대방한테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 오늘 한번 말의 속도에 대해서 연습도 하고 마이크 성능 테스트 하면서 내 발음이 과연 AI가 내 말을 들어서 자막이 틀리지 않다면 나는 발음이 교정되었고 말의 속도도 듣는 사람이 충분히 자막을 쓸 정도로 또렷또렷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지. 특히 베트남에는 성조가 아주 중요하고 성조가 조금 틀리면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성조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촬영해 놓고 나도 한 번씩 내 기록 비디오를 보면서 내가 했던 말을 내가 지켜야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노력해 보자. 결혼식 하나 봐. 오늘 일요일이니까 15분도 결혼식을. 예전에 우리 70년도 내가 어릴 때 삼촌 뭐 숙모 결혼할 때 천막 쳐놓고 천막 쳐놓고 결혼하던 그런 풍습이 비슷한 것 같아. 이 나라도 언젠가는 발전하겠지. 와, 멋지다. 가수원이네. 오늘은 조수석에 카메라 테스트 한다고. 좀 따라 움직이면 좋겠는데, 액티브 트래킹 하면 내가 가운데 들어가니까 배경이 안 보이잖아. 멋지다. 이제는 아니다. 감침되는데. 으어. 어, 이쁘다. 멋지다. 오늘 여기 잘 왔구나. 아이 워킹 타운 앤 실버 펄스 징글 투 어 송 댓 아이 애드 올리 싱 투 저스트 피 시 소 마이 실버 펄스 앤 셀 잇 패스트 타임. And I will give to you summer wine. Strawberries, cherries, and angels kissing spring. My summer wine is really made from all these things. Take off your silver spurs.